한글 배치 지금 하다. 50cc에서 170cc 기변이 가장 출력 차이 체감이 크다. 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5, 400은 큰 출력 체감을 느끼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400cc에서 바로 12400에서 R750 넘어갔을 때 출력 체감은 굉장히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요, 그 로맨틱 라이더님 엄청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잘 나간다 정도? 엄청은 아니고 조금 더, 그냥 조금 더 잘 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 별거 없어요. 닌자 400에서 식살은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데 125에서 닌자 400은 큰 차이 안 나요. 아니 당연하죠. 출력만 100마력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식살 출력이 몇 마력입니까? 118마력, 49마력, 80마력 차이. 125에서는 어마무시하다. 출력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5하고 400은 대략 29마력, 한 30마력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125에서 400까지의 그 출력 차이는 이제 엑시브 250, 그러니까 250cc 단기통 바이크만큼의 출력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125하고 400cc 차이가. 여기 400에서 600은 80마력 정도 차이가 나니까 400cc 그 닌자 400하고 닌자 6R하고의 출력 차이는 중간에 SV650이나 이제 MT07 한 대만큼의 출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125에서 400 넘어간 것보다 400에서 600 넘어간 게 출력 차이가 더 크다가 맞습니다. 슈퍼 스포츠랑 일반적인, 그러니까 닌자 400이고 ZXR6R이랑 이게 코드가 다르잖아요. 부르는 것 자체가. 가사키가 왜 그려놨겠습니까? 비교하지 말란 소리거든요. 비교가 안 된다고. ZXR6R이랑 그냥 단순히 닌자 400이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슈퍼스포츠랑 그냥 일반 바이크랑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어요. 지금 쿼터급 바이크들 잘 만들었어요. 근데 출력 부분은 모르겠다. 아이고 출력. 일단은 오토바이는 출력입니다. 출력이 뭐 100마력 넘어서면은 존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이게 650은 똑같은 600급이고 심지어 그 닌자 650하고 CBR 650하고 이게 나는 비빌 수가 없는 게 배기량으로 봤을 때 비빌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야. 2기통이고 4기통이야. 일단은 기통수가 많을수록 최고 출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은 아닌데 통상 그죠? 닌자 650은 그러니까 똑같은 배기량 아니면은 배기량이 더 높다 하더라도 기통수 적은 것보다 기통수가 하나라도 더 많은 게 최고 출력에 유리합니다. 기통수가 더 많으면은 엔진 회전수를 높이는데 유리하거든요. 그 엔진 회전수 최고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면은 제한된 이 650cc라는 출력, 그러니까 배기량 제한이 있어요. 650cc 이상 높은 배기량을 가지면은 출력을 높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배기량을 딱 정해놨어. 650cc야 딱 정해놨는데 기통수는 안 정해놨어. 배기량만 정해놨어. 650cc를 넘으면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최고 출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는 엔진 회전수를 높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최고 출력을 높게 당길 수 있어요. F1 카들이 보면은 예전에 한참 때 보면은 1600cc V8 기통 뭐 이런 차들 많았어요. 2400cc V10 기통. 근데 엔진 회전수는 18000rpm, 20000rpm 이러죠. 배기량은 낮지만 엔진 회전수가 최고 회전수가 높으면은 최고 회전수가 높을수록 엔진 최고 출력, 그러니까 최고 출력이라는 게 엔진 회전수 곱하기 그 토크예요. 뭐 쉽게 보면. 근데 또 이게 보면은 그러면은 둘 다 높으면은 엔진 그 최고 출력이 높게 높잖아 하는데 사실은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엔진의 그 최대 토르크 수치는 줄어듭니다. 돌림 힘 토크는 줄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밸런스를 적당하게 최적으로 맞춰서 그나마 최적의 밸런스를 맞췄는 게 뭐 이제 뭐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그 다기통 엔진일수록 최고 회전수를 엔진을 쥐어짜는 스타일로 해서 최고 출력을 높게 뽑아낼 수가 있고 제한된
배기량 안에서는 최고 출력을 땡기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엔진 회전수를 최대한 뽑아내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다기통 엔진일수록 엔진을 높은 회전으로 돌리기에 유리하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 일단은 닌자 65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의 101 출력은 67.3마력이네요. 100열 2기통입니다. 67.3마력. 그러면은 CBR 650R, 아니 CMR 이 뭐야? 자, 94마력. 12,000rpm에 94마력이고, 8,500rpm에서 67.3마력입니다.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얘도 더 고회전으로 쥐어 짤 수는 있어요. 더짤 수는 있는데, 더 쥐어 짜본들 그 출력 상승 범위가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어 스트로크, 보어가 83에 스트로크가 60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보어 스트로크가 그냥 쉽게 가로 곱하기 세로로 보시면 되는데, 가로가 넓이죠. 그러니까 가로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피스톤의 넓은 부분이고, 스트로크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리입니다. 이게 피스톤이 한번 왔다 갔다 할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엔진 회전수를 높일 수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 스트로크라는 게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숏 스트로크라고 해가지고 엔진 회전수에 굉장히 유리한 저거죠. 이제 그 행정 같은 게 빨리 엔진 회전수를 높 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리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숏 스트로크로 정해놓은 다음에 배기량을 어느 정도 키워야 된다 하면 보통은 보어를 키우는 경우가 되고, 이게 보어하고 스트로크 관계를 맞춰가지고 밸런스를 적당히 맞춰서 그숏 스트로크형 엔진, 정방형 엔진, 일반 그 노멀한 엔진 아니면 롱 스트로크, 토크가 높은 저회전형 엔진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제어를 봤을 때 요런 스트로크, 보어하고 스트로크의 그걸 보고 이 관계를 보면서 아, 이 엔진이 고속형 엔진이다 아니면은 이제 중저속형 크루저 타입에 여유로운 출력을 내는 토크형 엔진이다라는 걸 요걸 보면서 대충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리터급은 그렇죠. 스트로크가 조금 더롱 스트로크가 맞습니다. 미들 클래스보다는. 근데 사이즈를 둘다 같이 키워서 리터급도 이제 그 완전 롱 스트로크보다는 미들, 그냥 비교를 해보죠. 바로 미들 클래스보다는 스트로크가 조금 더길 거예요, 아마. R6. 자, 일단은 좀 아이러니한데 이그 99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그 R6가 뭐야 이거?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65.5mm에 44.5mm고 보면은 보어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나왔던 R6가 보어가 더 커요. 스트로크는 더 줄어들고. 한글 패치가 지금 차이가, 스트로크가 좀더 길죠? 지금 R1이 50.9입니다. 물론 이거는 보어 곱하기 스트로크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배기량을 최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4분의 파이 곱하기 보어 곱하기 뭐 아무튼 그 제곱들하고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맞춰서 때리면 되는데, 아무튼 얘가 지금 스트로크가 50.9. 이걸 이제 배기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미들 클래스보다는 이게 이제 보어하고 스트로크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무작정 이제 보험만 키울 수도 없는 게, 이제 화염 전파 거리하고 화염 전파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거의 상수처럼. 그래서 화염 전파 속도 거리를 특정 보어 이상이 되면은 불안전 요소, 불이 전파가 끝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어가 굉장히 큰, 또는 이제 실린더 최적이, 기통당 실린더 최적이 큰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연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부의 스월, 그러니까 이제 그 있죠, 그 엔진 안에서 이제 그 기류를 이용해 가지고 좀더 안에서 막 이제 소용돌이 치게끔 해 가지고 불이 잘 붙고 전달되도록 이제 막 해주는 그런 기술을 도용을 하, 그러니까 도입을 하거나, 헤드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점화 플러그를 두 개씩 박아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터트릴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보어를 무한정 무작정 키울 수도 없어요. 기통당
최적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아무튼 봤을 때는 R1하고 R6하고 봤을 때 67mm에 42.5죠. 70.9에다가 50.9입니다. 변태 사이즈고 이거는 또. 네, 스트로크가 더 길고 보어도 더 큽니다. 근데 보어 대비 스트로크가 더 커진 느낌인데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냥 이제 그 미들 클래스보다 리터급 바이크들이 엔진 회전수가 조금 더 떨어지는 이유는 요 부분입니다. 근데 그만큼 출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굳이 RPM을 더 많이 짤 필요는 또 없는 것이죠, 리터급에서는.